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비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김준혁, 이 김준혁만 하더라도 이 막말, 그 이화 여대생들에 대한 성상납, 이런 이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김준혁은 농지법 위반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땅을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천안과 여주, 강릉에 이게 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악 갑에 출마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 일가족 다섯 명이 오피스텔 통째로 갖고 있는데 그게 86개 실이라고 합니다. 이 86개 실에 지금 이 세금을 낸 걸 보니까 지금 여기 가족이 나눠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뭐 1층은 누구, 2층은 누구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내는데 지금 이 박민규 후보가 연간 1억 정도의 이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세금은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탈세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문석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딸에게 이 10억 원의 대출을 빌리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자 사업자 등,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공영훈, 지금 여기 화성을에 출마했는데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뭐 레미콘 공장가 떠난다라고 하면서 그걸 미리 그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샀다는 겁니다. 그걸 아들에게 증여를 하니까 그게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도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하자면은 딸도 여기에 지금 갭 투자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22억 갭 투자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마다 줄줄이 뭐 여기에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양부남도 이재명의 사법 대책 총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한남동 일대의 자녀에게 정렬을 해줬는데 그것도 재개발하기 직전에 이런 정렬을 해줬다. 그래서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막말에다가, 그리고 오늘 보도행드린 것처럼 자, 11년 전에 출동한 경찰, 술집에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는, 자, 이런 사태까지 곳곳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비리가 눈덩이처럼 터지고 있다. 자,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부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 나만 그렇나? 당대표가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 충성할 사람인가, 이게 공천의 판단 기준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비명 또는 친문들을 마구 내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박민규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악 갑인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까지 일가족 다섯 명이 소유한 오피스텔 86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세가 75만 원에서 85만 원, 월 관리비가 13만 원 등 한 호실에서 1년에 1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호실에서. 연간으로 따지면 8억 6천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약 1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가족이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연간 8억 6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나오고 박민규 혼자만 따진다면 연간 1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신고한 2023년 세금 납부액을 보니까 170만 원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거기다가 서울대 BK 조교수로도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당진에도 신고 가액이 2억 9천만 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임대소득도 있을 텐데 세금을 이와 같이 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자, 공직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금 신고하는 거 보면은 공직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버지나 어머니, 이 동생들은 더 했을 것 아닌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이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김경률은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고 하는데 흔히 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 자, 홍수라는 거, 이 친명 공천을 받는 과정에 자, 여기 대거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런 비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출마 해수도 안 되고 출마 준비도 안 된 김준혁,
지금 이 2대 포함해서 막말 성상담했던 김준혁 발언, 그리고 이상직 후보. 이상직은 자 이상식이다. 이상직. 이상식은 부인이 이 화랑 뭐 미술품을 거래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뭐 탈세 의혹동 불투명한 거래 자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박민규 후보. 자 이런 사람들은 출마할 마음도 없었을 뿐인데 자 반명 후보 죽이기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후보를 내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천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거기다가 양문석 자 양부남도 자 이런 시각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데 지금 이게 관악에 여기 보면은 박민규는 그 외에도 지금 이게 한 시민단체 고교연합의 대전고 구곡동지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늘 여기에 관악 그 2호선 관악경찰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다오는 서울대 쪽으로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박민식 후보에 대한 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보면 자 관악은 민주당이다 이런 그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관악은 민주당. 관악이 어떻게 민주당인가. 관악은 민주당. 자, 이 민주당이 지금 오만 불손하게 이 관악은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관악은. 이 관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악은 민주당이다 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고발인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지금 여기 고발인들은 고교연합의 지금 대전고 구곡 동지입니다. 여기서 고소한 걸 따르면은 자, 이 관악구청에 오랫동안 봉천고에 걸려있는 더불어 어떤 관악구 이 표현도 관악구가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자 이 어떤 되고 있는 구청이라는 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다가 지금 관악의 민주당 관악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자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관악은 더불어 민주당과 같다는 의미다. 자 이래서 지금 이 그 관악구청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부기관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선거법 9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악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까지 합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선거법 위반 포함해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다가 막말에다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도 자,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나베라고 개딸들이 막 비판했는데 이 나베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자, 이 냄비라는 뜻입니다. 냄비. 그런데 나베라는 것은 나경원 플러스 이 아베, 돌아가신 아베의 합성으로 자, 이 말하자면은 일본과 친하고 그리고 냄비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일본식의 발음을 차용해가지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윤락력 같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나베를 바른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이 나경원 의원도 나베라고 불리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 다시 이재명까지 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막말과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 등등 해서 온갖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서 자, 민주당 이번 선거를 아예 포기했는가 하는 질문이 내부 지지자들로부터 특히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